애들이 좋아하는 걸 좀 찾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예요. 좋아하니까. 어. 너무 영어로. 안 웃나요? 유머러스하네요. 재료가 다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아 진짜 잘생겼다. 로우나 여기는 맛없게 하면 막 혼나 진짜로. 근데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그 떡볶이는 뭐예요? 어디 우리가 먹었던 거 아까? 네 그 위흥한. 아 위 위. 아 위. 아, 위큰 위큰 떡볶이. 위큰? 설명을 해주세요. 예 하시면서. 원래 만드는 것처럼 그냥 떡볶이 네네. 딱 넣고 소스 넣으면 되거든요. 아하, 아 소스를 네. 일단. 아하, 아 소스를 일단. 지금 손동훈 씨가 지금 여기 MC 따로 보고 계시거든요. 네. 예. 좀 제가 맡을게요. 예.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시장 MC. 예. 그다음 여기서 간 마늘을 반 스푼 정도. 어유 많이 넣네요. 어유 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어유 저거 반 그거 원티인데 원티인데 저거. 너무 많은 거야? 이걸. 아니, 네. 놔두세요. 다 놔두세요, 그냥. 아, 이 정도만. 괜찮아요? 네. 이걸 잘 섞어주시면 돼요. 오. 아, 끓이기 전에 이렇게 네. 섞어주네요. 어, 칼칼하겠다. 마늘 들어가면 맛있어. 진짜로? 저거 넣으면 다 맛있어. 잘못했다가는 마늘 향이 센데, 그죠? 그러니까. 네, 원래 아리수면 자체도 마늘 원래 약간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룽군. 네? SF9. 네. 요즘에 미는 곡이 어떤 곡이에요? 미는 곡이라고 하는 곡. 타이틀 미는 곡? 우리 땐 다 밀었어. 밀었어요. 야, 너가 요즘 미는 유행어가 뭐니? 저희 동감합니다. 저희 전사위에 밀었죠, 저희. 전사위에 밀었잖아요. 밀었죠. 예, 밀었거든요. 니가 뭐 있어요? 기억이 날 수 있게 한 시간만 좀 부탁할 수 있나요? 루롱 잘 됐어. 아, 루롱. 브룽 한소절이라고 정말 한소절 하시네. 좀 더 하셔도 돼요, 예. 우리 로운 씨 이 영상 꼭 간직하고 싶네요. 브룽 아, 곧 저희가 이제 일본 데뷔를 앞두고 있어요. 아, 일본 데뷔. 네, 정말. 그러면 부르릉을 일어는 뭐라고 해요? 네? 가서 노래 부를 거 아니에요. 부르릉을 일본 말로. 브레키, 브레키. 브레키라니요. 브레키라니요. 브레키는 반대말 아닌가요? 반대말이죠. 자동차니까. 저 진짜 죄송한데 순대살이는 언제 내려가는 거야? 아 형이 언제 안 내려가 미치겠어. 아 진짜 저 다 내시경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저 다시 자고. 어우 이거 짜증나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 뭐라고요? 네? 끝났다고요? 네. 나를 보는 느낌인데. 원래 저게 진짜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몇 분 합니까? 4분 돌려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점이 가격도 별로 안 나가고 그냥 후딱후딱 만들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옮겨 담은 다음에요. 네. 진짜 이게 끝이야? 어? 엄마. 거기다 과자를 부셔. 다음에 과자를 부셔. 그치? 맞지 맞지. 그럼 너. 아야. 역시 잘생긴 사람은 달라. 여기 위에 이제 뿌려주시면 됩니다. 어, 저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그렇게 많이 뿌리는 거예요? 네. 많이 뿌리네요. 아, 그렇구나. 우리 노은군의 새우로운 떡볶이가 나오기 전에 저 맛을 볼 수 있는 문제. 아, 자, 아 퀴즈다. 아. 맞춘 사람만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다. 맞춰야 먹어보고 싶다. 가겠습니다. 주관식이고요. 오. 자, 오늘 주제에 맞게 떡볶이와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와. 요즘 편의점 떡볶이 참 잘 나오죠? 네. 네. 자, 그렇다면 떡볶이와 함께 가장 많이 판매된 동반 구매 상품 1위! 호떡이게! 1위! 호떡이게! 호떡이게! 떡볶이! 그 어묵! 와. 정답! 땡! 정답! 달걀! 찐계란! 땡! 정답! 정답! 땡! 여러분 확실히 정답일 때 정답이네. 아, 정답! 정답! 정답일 수 있어요 라고 외쳐주세요. 정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삼각김밥! 와. 아니에요. 땡! 아, 호떡이게! 제린! 피스!
댄스! 핑! 어? 아니에요? 아, 뭐야. 어, 이걸 떡볶이랑. 떡볶이랑. 뭐지? 떡볶이랑. 어, 도대체! 치즈. 어?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어? 치즈 하면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정답! 정답! 아, 썸나 좋아! 썸나 좋아, 썸나 좋아! 콕콕콕! 뽑기! 콕콕콕! 뽑기! 아! 브랜드가 아니라 크게 생각하세요. 그럼! 야, 저... 또다 새끼! 또다 새끼! 스파게티! 스파게티! 예! 그... 정답입니다! 야! 야! 어, 나 왜 이렇게 기뻐해? 야! 정식. 맞아, 마크 정식 어, 열풍 맞췄어. 때문에 가장 많이 구매된. 아, 어, 자, 야, 문제 맞히자마자 요리가 다 됐어요. 토마 새끼 김만. 자. 떡볶이, 떡고추장, 대파, 양파, 양배추, 설탕, 간장, 마늘깨, 고춧가루, 오뎅물, 고추장도 팍팍팍, 야채들도 팍팍팍, 내 거니까 팍팍팍. 김없이 팍팍팍 네모난 도마를 깔아두고 야채 모두 썰어주고 큼직한 냄비에 물을 담아 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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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맛있게 와. 약간 닭강정 느낌도 나요. 오, 맞아요. 그렇죠. 맞아. 자, 땅콩 가루 같지 않아요? 토타 새끼 먼저 먹습니다. 좀 이따 저 반찝이 잡아야 돼서 반찝이 잡아야 돼서 진짜 아, 시작할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 웃는다. 야, 왜 아, 왜 웃는 거야 도대체? 아, 진짜. 유쾌한 맛인가 봐요. 예. 일단은 터지는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나와.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새우를 갈아서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떡볶이 맛과 과자 맛이 같이 나고 있어요. 왜요? 진짜 닭강정. 우와, 진짜로? 닭강정에 떡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네. 거기에 땅콩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그거 먹었을 때 그냥. 왜냐면 과자가 기름에 튀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맛이 떡볶이를 이렇게 감싸주는 게 있어요. 아~ 어, 저 그 궁금한 게 마늘 좀 많이 넣었잖아요. 그거 아린 맛은 안 나요? 괜찮은 거 같아요. 너무 궁금하다. 진짜 결정적인 거는 애들이 좋아할 맛이야. 이게 많이 맵지가 않아. 아주 맵지가 않아. 저는 애들이 좋아하는 걸 좀 찾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예요, 좋아하니까. 이거예요. 어. 안 웃나요? 유머러스하네요. 이게 좀 되게 뜨겁잖아요, 방금 만들어서. 예. 근데 이거를 조금 식히면은 더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미리 식힌 거예요? 아, 네네. 그래요? 네, 아, 식혀놨구나. 보시면. 아, 약간 비주얼이 약간 비슷하네요. 아, 식으니까. 아, 약간 약간 비주얼은 비주얼은 뭐 이렇게 묻혀놓은 것 같아, 약간 그 무말랭이 느낌. 무말랭이? 네. 저 되게 무말랭이. 네. 큰 거 좀. 아 왜요? 아 궁금해. 아 왜 그래요? 맨날쯤 되면 이가 아파. 아, 이거는 게임 상관없이 갖고 온 거니까. 아, 그래요? 먹어봐도 되는 거예요? 이건 엿 아니에요? 아우 따가네. 이거 식은 거 먹어야 되네. 아우 쫀득쫀득하네. 어머머. 오. 아 식으니까 맛있다. 약간 아저씨들은 이거 좋아하는구나. 네. 다 아저씨들이 좋아하잖아. 이거 하나로 지금 아이디어가 몇 가지 나왔어. 게스트분들의 요리도 이제